네, 편안한 잠을 자려면 진우스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주가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아침 개장 상황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정말 박살이 났고 네. 금요일 밤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가가 이게 이 정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0.78 요 정도 나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좀덜 반영이 아직 그된 거고?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네. 야간 선물 지수가 0.5%밖에 안 빠졌어요. 미국이 야간 폭락해서 선물. 예, 그 유럽 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국의 야간 선물 그게 이제 보통 한 새벽 5시 정도에 끝나는데 한국 아, 코스피에. 예,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MSCI 또 코리아 ETF는 오히려 올랐고 삼성전자 영향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크게 폭락할 것 같지는 아, 막 3, 않습니다. 4%를 이렇게 갈건 아닌 것 예, 같다. 가능성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나 그 미국의 상장된 ETF만 봐서는 그렇습니까? 한 0.5에서 0.7% 정도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물론 장중에 또또 상황 다른 봐야 되겠지만, 어떤 이슈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대략 그 정도로 아마 예. 할것 같다는 그리고 뭐 말씀.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네. 또 거기에 원 달러 환율이 또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금요일 날 이제 원 달러 환율이 한 9원 정도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또한 2, 3% 이제 폭락할까 봐좀 약간 두려움을 갖고 계시긴 할 텐데 물론 뭐 출발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조건을 봤을 때는 네. 한1% 이상 빠져서 출발하기보다는 뭐 안쪽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안쪽이면 사실 굉장히 선방인 것 네, 같은데. 선방하는 거죠. 네. 아니, 미국이 3% 빠지면 우리도 3% 빠져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버리세요. 네. 미국 3% 오를 때 우리는 뭐 1%도 안 오는 날이 무지개 네, 손을 셀 수도 없는데, 맞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미국도 나스닥에서 그 빅테크 기업들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 기업들 빼면은 이렇게 워낙 많이 빠진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나머지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막그 요동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형주가 그냥 무너지면서 밀린 건데 이제 반면에 한국은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들어올려 버려가지고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으니까요. 야,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 네, 기관 쌍크리가 나왔더라고요. 오랜만에 에? 프로그램까지 쌍크리.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사에서도 오늘 좀 약간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그한두 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거기다가 이제 중소형주하고 삼성전자하고 이게 그 상대평가를 해보면 너무 싸졌다. 너무 괴리율이 커졌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흔히 뭐 빈집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곳간이 비어 있는 거죠, 수급이. 그래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략 일정만 간단히 일정 한번 좀 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어제 나왔죠. 어제 이제 한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는 발표가 됐고 좀 안타깝게도 또 수출은 늘어나긴 했는데 그 수입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네. 무역 적자. 4월에 적자 난 경우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4월에 원래 흑자 나는 구간인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좀 적자가 났고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국에서 이제 야외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노동절 휴장이라서 이제 4일까지 좀 휴장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3일 내일은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이제 5월 10일인가요? 10일 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거 앞두고 인수위에서 3일날 국정과제 이제 최종 본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 네. 5월 4일날은 이제 FMC가 있고요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날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고 한국은 이제 휴장이고요 5월 6일날 이제 금요일날은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은 리포트 보기보다는 우선 예. 금융 상황
주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1% 정도 그러네요, 1% 수준 그 정도 수준에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요일 날 삼성전자 상승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를 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비어 있으니까 좀 채워놨고 환율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막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하고 나면 좀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다 목표 주가를 다 낮춰버렸어요. 물론 계리율도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공교롭게 그런 현상과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뭐 악재 이제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반영할 만큼 했다. 아니, 그 양반 오면 뭐 가긴 가는 겁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 응? 네? 아니 우리 바이든. 바이든 오면 뭐 방문설 같은 게 들어. 네, 뭐 있더라고요. 뭐 그 반도체 뭐 공장 방문. 가는 게 뭐 호재인가 하는 게. 그냥 근데 상징성이죠, 뭐 약간. 아니 가면은 더 잘해라 이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 만나서 좋은 얘기 들을 거 별로 없는데. 자 그러면 자 시작했네요 장이. 네네. 장이 일단 한 29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초반. 네, 2,665 정도 출발하는 걸로 지금 예상가는 나오고 있고요. 예,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한 10포인트 빠져서 894포인트 정도에서 1% 조금 넘어서 좀 하락 출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예상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한 2% 정도 뭐 대부분 1에서 2% 내외로 좀 효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나왔는데 일단 마이너스 25포인트네요. 마이너스 25포인트 0.96. 빠져서. 예. 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 정도에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코스닥이 좀 더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1포인트. 그래서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부진하게 출발한 것 같고요.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 대부분 빠지는데 일단 실적 발표했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좋은 실적을 낸 건 아니지만 이제 낙폭과대 메리트가 좀 부각되면서 한 3% 정도 올랐고요. 한국타이어가 1% 정도 좀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삼성 SDS, 기아. 기아가 플러스 나는군요. 네. 현대차, 현대글로비스도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아. 네. 기아가 플러스 0.24포인트 정도. 자동차 쪽들이 대체로 괜찮네요. 네. 그리고 LG화학도 플러스. 네. 한국조선해양, 뭐 삼성 SDS 이런 기업들이 좀 버텨주고 있고. 한 조에? 네. 살짝 좀 플러스. 아, 그래? 가볍게. 왜? 왜 플러스지? 0.65%나? 네. 오늘 조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네. 아, 이제 드디어 빛을 보나? 한국조선해양이 아시죠? 그 지주회사입니다. 중간 지주회사. 그 위에 현대, HD 현대가 있죠. 네네. 아 좋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네. 좀 더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네. 자, 40종목 중에 딱 한 종목 빠졌으면 안 돼. 그렇게 좋니? 야, 야 참. 한국조선해양. 네. 얘는 언젠가 뭐 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그래도 뭔가 큰 일을 할 친구다 네. 이런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네. 아 오늘 현대 건설 같은 것도 플러스 나는군요. 네. 산업재가 괜찮네요. 산업재. 현대차도 플러스 나고. 네. 아 오늘 같은 날은 참 중요한 흔히 그 말하는 굴뚝주들이 참 강하기 때문에 네. 진짜. 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제 우주 쪽 관련 기업이죠. 1.9% 올랐고요. 아 한국항공우주. 네. 아. 만도가 호실적 발표에서 1% 정도 동국제강도 이제 브라질 법인 수익성 개선 기대감 실적도 호전 나오면서 1%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실적 좋은 기업들이 장과 상관없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반면에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페이가 내일 그 보호예수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 보호예수 물량 이제 상장 우려 때문에 오늘 주가가 2% 이상 항상 있고. 말씀드리죠. 상장 후 1년 동안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을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상장 후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투자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투자의 고수들이 많이 하죠. 네. 네. 저는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약보합 정도로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봅니다. 죽으려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아유, 뭐 3% 4%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그냥 뭐 0.0 뭐 이 정도 약보합 네,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혼조도 괜찮아요. 혼조
중국이 없죠 오늘 장이. 네, 중 수요일까지 이제 휴장 없어요. 없어요? 수요일까지. 네, 중국 믿고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 왜 안 해? 노동절로 휴장. 총프로다 보니까 중국 정책 변화 가능성에다 배팅하고 중국 오르면 10시 반 이후에 오른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 중국 3일 동안 안 합니다. 아, 오늘도 안 해, 내일도 안 해요? 네.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중국 이럴 때 좀 달려줘야 되는데. 아, 솔 차이나 육성 아시죠? 그 ETF 육성 산업 액티브. 예, 걔도 지금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아, 얘를 내가 12,000원인가 샀는데 7,470원. 최근에 사내 중인 제일 많이 말아먹었습니다. 얘도 ETF도 이렇게 많이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잖아요. 네. 게임주 ETF 40% 빠졌다니까. 네, 많이 빠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기초자산들이 어쨌든 빠지면 네. 뭐 같이 빠지니까요. 아, 오늘 좋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지수 굉장히 선전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마이너스 17포인트 아, 하락해서 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0.66% 물론 이제 하락 중이긴 오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네. 관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네. 예를 들면 낙폭을 좀 줄이면서 보합 수준까지 아, 네. 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죠, 이제 금요일 날 어떤 4% 네, 폭등이라는 게 아, 지금 몇 네. 개월 만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다른 게 못 가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 가져야 돼. 네, 지수. 네, 삼성전자 아, 미우나 보우나 네. 600만 명이 여기 삼성전자에 투자되고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가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 전차 군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기전자, 자동차. 근데 그 양대 산맥 중에 자동차는 일단 최근에 돌려버렸잖아요. 흐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전자 맏형만 돌려주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는 있죠, 사실. 그렇죠. 네. 현대자동차 기준으로 한 2만 2, 3천원 정도? 예. 네. 저점 대비하면 네,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뭐 고점 대비하면 뭐. 네. 저는 뭐 크게 그런 거 안 바랍니다. 제 종목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고 자시구간에 제 종목이나 네.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아, 네. 한국 조선해양 또 마이너스 전환했네. 아마 오늘 좀 왔다 갔다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아. 빠지는 섹터는 그러니까 뭐 기업들은 좀 성장주들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좀 빠지고 카카오페이 게임주가 좀 안 좋더라고요. 오늘도 넷마블이 아. 1.8% 빠졌고 NC소프트도 아. 지금 1%. 펄도 떨어졌나? 펄은 잠깐만요 제가 펄도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 오늘 좀 게임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네. 아 있구나.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가장 좋은 건 골프존. 골프존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군요. 예, 깜짝 실적이 나와가지고요. 오늘 4%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지주가 좀 올랐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그 전해액 관련 주죠. 2차전지, 엔캠이 마이너스 4%, 아.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3.6%,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3%. 뭐 DOU가 2.8%. 그래서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 아마 이 성장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부진한 것 같고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지금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1포인트까지 네. 하락폭을 줄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 1% 안쪽으로 이제 하락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수급도 굉장히 좋은 게요. 코스피 쪽에 좀 유리한 수급인 게 기관 투자들이 지금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한 300억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이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샀는데 오늘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200억 정도 들어왔고 근데 오늘 사는 거는 아마 외국인들은 화학주하고 운수 장비 이쪽 조선하고 자동차 쪽 좀 매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 자동차가 제 차트를 웬만하면 잘 안 보는 네네. 편인데 기아 자동차가 딱 그 전 고점 고 매물대 딱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네? 딱 거기까지 그냥 수직으로 네,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되나 어쨌든 거침없이 달렸네. 전고점까지 왔어요? 네. 9만 원이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네? 지금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레인지거든. 거기가 아... 집중적으로 거래가 많이 돼 있는 데인데 지금 8만 5천 원 돼 아... 네. 있으니까 이게 진짜 뭐야 옛날에 아 그건 대우구나 소리 없이 강하다. 네. 네, 6만 8천 원에서 8만 4천 원까지 내간자요? 내간자. 네. 응? 전 세계를 누비는 누비라. 네. 아 이게 참 아, 기아는 제가 좀 좋게 봤거든요. 네. 기아는 보니까 디자인이
아,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어섰더라고 이 친구들이. 기아는 이제 차를 딱 볼 때 아, 그 이제는 뭐 K8도 그렇고 EV6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들더라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기아는 좀 좋게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아에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 텔룰라이드라고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그 SUV인데 그 진짜 디자인도 괜찮은데 미국에서만 판매해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거 좀 좀 예, 한국 생산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팰리세이드 나왔을 때도 괜찮았는데 네. 요즘에 팰리세이드 딱 보니까 텔룰라이드보다 좀 좀 덜하더라 디자인이.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론 모하비랑 아마 겹칠 거 같구나. 아 모하비. 모하비는 잘 안 아, 모하비. 많이 안 타잖아. 그렇죠. 그죠? 그죠. 상대적으로 모하비는 네. 좀 텔룰라이드.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 EV6 내요. 요 그래서 내가 뭐 봤거든. 네. 어, 예쁘더만. 오, 예. 예뻐. EV6 잘 났다니까요. 네. 예쁘더라고. 말씀드렸잖아. 나는 아니. 저기 이게 하늘색 그 번호판이 전기차지. 그렇죠, 그렇죠. 네. 파란색, 맞아요. 네. 그래서 딱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야, 저 테슬라네. 그렇게 하고 쭉쭉쭉 아니, 테슬라보다 갔더니 훨씬 뒤에 나요. 엠블럼이 키야 딱 써 네. 있는 거야. 테슬라보다 훨씬 나. 테슬라보다 훨씬 낫다고요. 예, 네, 다 같이 이렇게 웃읍시다. 아, 진짜 테슬라보다 난 제가 볼 때 훨씬 나요. 마무리나 뭐 모든 게 훨씬 나. 원래 아시는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잖아. 그러지 말라고. 네, 아, 테슬라보다 훨씬 낫더라고. 자,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좀 이제 정리해드리면 오늘 사료가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도 사료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 육계 관련주, 뭐 닭고기 관련주도 여전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도 오늘 그 대한제당 같은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 수산주도 여전히 좀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주들도 한국항공우주가 뭐 콜롬비아 쪽에 그 훈련기 수출한다는 이제 그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까 콜롬비아에 네, 콜롬비아 쪽에서 뭐 구매할 수도 있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강하고 LIG 넥스원도 한 3% 그래서 방산주들이 여전히 강하고요. 도시가스 업체들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 오늘 만도나 기아가 좀 강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관광 업체들도 좀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골프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골프 관련된 기업들도 동반해서 가고 뭐 제지 농업 같은 이제 가격 상승 수혜주들 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정유 업종도 여전히 좀 그 긍정적인 흐름이고 화장품 회사들도 이제 오늘부터 마스크 야외에서 해제되다 보니까 오늘도 금요일에 이어서 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성장주들이에요. 그래서 네. 인터넷 대표주, 게임주, 뭐 엔터주, NFT 관련주, 영상 콘텐츠.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시장을 이제 장악했던 이 성장 기업들이 뭐 좀 가치주에 좀 밀리면서 오늘 좀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콜롬비아가 좀 샀으면 좋겠네. 네. 콜롬비아? 뭐 나는 뭐 그 주식은 안 갖고 있지만 네. 콜롬비아가 뭐 어디랑 전쟁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그 아마 방군이 있을 걸 콜롬비아. 거기도 아, 방군도 네. 있고 또 어, 에스코바르 있잖아 메데인. 네. 마약왕. 아 마약. 콜롬비아 그 방군이 저기 아닙니까 그 아사라비. 안 떨어지다. 4월에는 사고를 치시더니 5월에는 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위험한 데로 알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아는 분이 거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인데 아 그렇게 아름답다대. 콜롬비아가 아 그럼요. 날씨도 끝내준대요. 그리고 거의. 거기가 이제 한 600m에서 800m 정도 사이에 약간 그 산 지형 그쪽이 많아갖고 거기에서 커피가 그렇게 또 많이 마시는 게 많이 나. 콜롬비아 수프리모 아시잖아요. 아 나 그 영화 진짜 제가 미니 뭐라 그러지 미국 드라마 미드 있잖아. 네. 에스코바르가 그 뭐야 제목이 뭐야 그거 있잖아. 아 마야. 아 마요강. 아 맞아요. 그거 진짜 진짜 재밌었는데. 마야. 콜롬비아가 구매를 지금 타진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뭐 낙폭은 지금 코스피가 0.5%대 그리고 코스닥이 1%대니까 처음 시작보단 조금 이제 괜찮아진 네, 것 같고요. 어, 리포트 한두 개 보면서 다시 상황 장 상황 좀 계속해서 좀 여러분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매주 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번 주 이익 동향인데 미래에셋의 이제 유명관 연구원님이 자료 만들어 주셨고요. 글로벌 이익 동향은 전 세계 주당 순이익 변화율이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긍정적인 건 한국은 올라갔어요. 한국은 이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9% 상승했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 전망치도 1.7%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은 좀 이익 전망치가 반등하면서 퍼가 좀 낮아졌습니다. PER은 이제 지난주 한 10.2배였는데 이번 주에는 10배로 좀 떨어진 상태고요. 이제 이익이 좀 올라간 업종은 철강 업종. 최근에 철강 업종들이 굉장히 실적도 좋은데 이 자동차나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번 주도 올라갔고 자동차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 자본제죠. 상사 업종들 특히 이번 지난주에 삼성물산도 상사 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3대 상사가 예전에는 현종사, 현대종합상사, 네. 주대우, 그다음에 삼성물산 이렇게 잡았거든요. 네. 지금은 모르게 LX인터내셔널인가요? 예. 그게 이제 LG 상사인 예. 것 같고,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게 이제 주대우고, 예. 그 다음 삼성물산 무역 부분. 예. 현종사는 없어졌나? 현대 이름이 현대 코퍼레이션인가요? 현대 코퍼레이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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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코퍼레이션이잖아요. 이렇게 치죠. 예. 맞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전만 못해요. 나 좀 아는 척했는데. 종합상사 예전만 못합니다. 아 그래? 예. 일본의 요즘에... 일본의 3대 상사 뭐예요? 일본은 크게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뭐야? 어, 일본도. 이제 대기업들이랑 다 관련들이 있습니다. 미쓰비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미쓰비시. 네, 미쓰비시 아시죠, 우리 회사님? 미쓰... 또. 네? 또. 또. 미쓰비시 나왔는데 나머지 두 개도 알고 싶다 이거죠. 3대래매. 토요다 한번 갈까요? 토요다는 이제 자동차고 이토츠. 예? 이토츠. 아, 이토츠도. 이토츠 뭐예요? 이토츠 상사라고 유명하다고. 아. 예. 역시 친일파답습니다. 친일파. 일본 너무 좋아하시네. 아, 물타기를 하나? 물 타시나? 스미토모. 스미토모? 스미토모도 있을 것. 미쯔이, 미쯔이. 미쯔이. 미쯔이 상사. 삼정이라고 그러죠. 삼정. 미쯔이 유명한 브랜드가 뭐 있나요? 아니, 브랜드는 없지. 미쯔이. 어 그냥 무역회사예요. 네. 삼정으로 쓰지. 네. 저건 삼능으로 쓰고 미쓰비시는. 일본은 너무 좋아하시니까 한차까지 아실 줄 몰랐네요. 네. 어쨌든 뭐 상사 업종들이 지난주부터 뭐 굉장히 실적들이 다 잘 나와가지고. 아 그거 할 거겠다. 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아 이거 하나 할 거겠네. 크게 이걸 놓쳤네. 왜? 아니 그 갑자기... 일본 3대 상사 뭐냐고 할 때. 두 번째 거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이제 놓친 것까지 이제 바닥이다. 놓친 것까지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아. 새롭게 보자 생각했잖아 원래. 아 너무 아쉽네. 아 이거 했었으면 딱 좋았는데.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익 추정치가 좀 하향된 업종은 LED 디스플레이 영향 때문에 좀 디스플레이 쪽이 좀 안 좋고요. 화장품 섹터도 아직까지는 뭐 이익 추정치가 좀 내려가는 상태고 게임 업종이 지난주 이제 펄어버스 충격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이번에 이익 추정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거는 철강 자동차 상사 에너지 은행 반도체 이쪽이 상향 조정되면서 이익 추정치가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57%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발표된 거 종합해보면 영업이익 추정치를 9% 이상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일단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이 요새 좀 주가들이 좀 부진한데 그 신한금융투자의 지인혜 연구원님이 엔터 3대 미스터리라는 이제 제목으로 좀 썼어요.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 좀 관련 아니 그러니까 주가 부진한 이유 관련해 가지고 네. 지난해 실적 뭐 또 좋았는데 올해도 아마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실 엔터사가 이제 그날부터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오히려 이제 화장품으로 수급이 이동했는데 지금 이렇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BTS가 이제 군입대하는 거. 요게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근데 뭐 입대냐 아니냐 요게 대해서 좀 공식적인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아직은 뭐 정부 측에서도 발표가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불확실한 거예요? 그냥 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아, 시작하기 전에 네. 하여튼 그거 발언은 잘 생각하고 하세요. 면제 얘기도 좀 나오니까. 네? 네, 정부에서 잘 생각하고 하세요. 하여튼. 아니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요? 아니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가 좀 팬딩 중이에요. 뭐가 이렇게 네? 발표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게. 근데 왜냐면 BTS가 이제 군 면제가 되면 네. 만약에 정부에서도 뭐 약간 고민한다 그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 고민한다 그랬어요. 네. 아,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 고민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벌벌벌벌 떨리는가 싶다. 아니 물귀신 네. 야 물귀신 작전이냐 뭐 날 가지고 내 오늘 친일파라고. 네. 자. 아이고야 BTS.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아직 뭐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예? 네? 뭐라 BTS 그래야 되냐? 그냥... 아 BTS 얘기 그냥 입에 담지 마세요. 네. 우리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아니 나 BTS 저 하이브 주주야. 하이브? 어. 아. 뭐요? 알 주식은 없는데 그 뭐 있어 파생상품 산 게 있어. 아 하이브 주식을 사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하이브 요즘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요새 많이 좀 빠졌어요. 아니 근데 떨어져도 저거 있거든. 저 뭐 그 이제 있어요. 하여튼 하이브 쇼츠신 건 아니죠? 하이브 어떻게 쇼츠 치나? 아 그건 안 되죠. 네. 다른 거는 쇼츠를 쳐도 어떻게 하이브를 쇼츠 칩니까? 되도 않는 얘기라고 있어.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좀 빨리 결론이 나야 그래도 좀 불확실성 해소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그다음 블랙핑크가 도대체 언제 컴백하냐? 블랙핑크? 예, 왜냐하면 지금 완전체 컴백한 게 2020년 10월 이후로 없었거든요. 아. 그동안 이제 각자 따로 활동했잖아요. 대부분. 아, 올 때 됐죠 예. 이제. 그래서 YG 일정을 보면은 2분기에 지금 이제 빅뱅의 디지털 싱글이 나왔고 3분기에 지금 정규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 가을경 아니 그러니까 여름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아 여름이죠. 네, 블랙핑크는 여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아마 3분기에 컴백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월드 투어가 예정이 돼 있다고 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연에서 보면요. 그 국내와 일본 공연은 그 티켓 가격하고 관객 수를 곱해 가지고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그 티켓이 많이 팔리면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외 지역은 그런 게 상관이 없대요. 나머지 지역은 그냥 미니멈 개런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빅뱅이 이제 굉장히 공연 많이 할 때는 회당 10억을 받았고 어허. 그러다가 이제 빅뱅이 좀 힘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활동도 많이 못하면서 그 2018년도에는 좀 이게 개런티가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블랙핑크가 떠오르면서 5억 원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 회당.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반기에 다시 콘서트 재개되면 네. 5억 이상의 개런티는 받지 않을까. 개런티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은 그냥 티켓이 많이 팔리면 그게 다 매출로 잡혀요. 근데 이 일본과 국내 외에는 이게 아무리 많이 오건 적고 오건 상관이 없대요. 아 개런티 받고 그냥 개런티 받고 한대요. 예. 그밖에 안 돼요. YG 근데? 5억밖에 안 돼? 회당. 아닙니까? 네, 2019년에 5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별로 돈 안 되는 거죠. 꼭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 다른 회사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기 관련된 사람이 YG는, 몇 명인데 이게 YG는 그렇게 지금 아, 회당 그래요? 개런티로 받는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관객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게 개런티 상관이... 받는 건 좀 그렇네. 그렇지. 아. 네. 아니 펀드를 그럼... 가입했는데 하이브가 그 펀드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 종목 좀 줘보자. 쭉 보니까 하이브 아, 하이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빅뱅은 견제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전히 멜론 1위고요. 4월 초에 나왔는데 야. 이번에 나온 신곡이 중국에서도 빅뱅, 네, 빅뱅 네. 신곡 아, 나왔죠. 빅뱅 진짜 그래도 진짜 오래 한다. 이제. 네, 노래 응? 정말. 비투 더 하이 투 더 뱅뱅입니다. 비투 더 아우 부끄러워라. 빅뱅의 빅뱅이 누구 제일 좋아해? 아 빅뱅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사고 쳐갖고. 아니요 그. 그래도 태양은 괜찮은 아, 것 태양만 같아요. 안 쳤나요? 태양만 아, 태양만 안 쳤나요? 태양만 조용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사고 오늘 여러 가지로. 아 근데 다 사고 쳤어요 진짜. 이거 누굽니까 그 탑 탑시 한 승리. 번. 승리. 승리. 승리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거기 아마 잘 안 나왔을 걸요, 그죠? 네, 이번에 아마 못 나올 거긴 못 나오죠. 네. 그리고 저 뭐 YG 뭐 누구죠, 그 G드래곤. G드래곤, GD, GD도 뭐 다 사고 쳐갖고 하여튼 거기는 뭐 누굴 선호하긴 애매한데. 네. 여튼 뭐 노래는 좋았다고들 하죠. 네, 노래 뭐 여전히 1위 또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위라는 거예요? 지금 멜론 1위.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도 1위고 중국에서도 170만 정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노래는 건재한 거죠 사실. 네네네. 네.
자, 그룹 하면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는 소방차였거든. 아, 소방차. 아, 원관이. 소방차. 저, 아, 정원관 김태형 어, 이상원 씨인가요? 네. 정원관 씨가 공중 탁 이렇게 도는 거 하면서 아. 막 자지러져서 지금. 아, 이상원 씨가 참 저 잘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소방차. 그렇죠.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자.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SM이 진짜 매각될까? 벌써 1년째 지금 매각한다 지금 말만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전혀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좀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JYP 주가가 제일 좋았대요. JYP는 이런 이슈들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4사 중에 제일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지인의 연구원님 의견은 뭐냐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이슈들 좀 반영됐고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을 좀 좌지우지하는 게 공급과 인플레이션 우려인데 엔터업 쪽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공급 엄청 잘 네. 되지. 네? 공급이. 저기는 계속 나 좀 써달라고 그러는 거잖아. 어디요? 엔터 아이돌 아, 연습생들만 그죠. 해도 지금 뭐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엔터 이제 콘서트를 앞으로 이제 많이 할 텐데 콘서트 그 공연장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아, 이게 할 수요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인지도 높은 스타 아티스트들부터 이게 배정이 되니까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우리 지금 콘서트 하면 어디서 주로 하죠? 저기 저번에 잠실 주경기장에서도 했던 네, 것 잠실, 같은데 네. 잠실 체육관 같은 체육관이나 많이 네. 거기서 많이 지금 창동에 아레나 짓고 있잖아 거기서 많이 하겠지 창동에? 창동에요? 네. 노원구? 네. 무슨 아레나 창동인가? 도봉구 창동인가? 거기 창동에 아레나에서 그 창동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그 무슨 돔 같은 걸 그렇지 지어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하겠죠 아 창동에? 네 맞아요 그 고척돔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예전에 맞아요 강북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쓰면 돼? 안 그래도 저 지금 거의 죽을 분위기예요. 창동이 지금 창동이 저, 창동에 네. 문화 특구예요. 창동이 창동이 문화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창동역 쪽에 그 밴드들 뭐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무슨 저 창동 뭐 문화 뭐 이렇게 막 지어갖고 그것도 있었고 창동이 굉장히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요? 예. 네. 창동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난 그거 솔직히 난 몰랐어 그거는. 네, 창동이 네. 그래서 그 신대철 씨가 거기 그 문화 무슨 거기 재단에 또 이사장 해가 사과하세요 도봉구한테 도봉구 창동이라는 게 자꾸 노원구 창동이래 도봉구에 또 못 살겠다 죄송합니다 아니 노원구 아니요 아 창동은 참 도봉구죠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갈 때 신검 받은 데가 에? 육군 창동병원에서 받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도봉구 창동입니다 도봉구 도봉구 하면 또 우리나라 서울의 역사를 그대로 도봉구에 아는 동 하나만 얘기해봐. 도봉구? 네. 와 도봉구는 진짜 모르지, 한동 한동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어. 다 살아있어. 방학동이라고 있어요. 방학동. 어와동동? 예? 네? 방학동. 방학동. 강북구인가 그거는? 도봉구일 텐데. 옛날에. 자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학동 강서구 아닌가요? 네? 강서구로 알고 있는. 아니 거기 방화동이고 그거 아, 방화동이 방학동? 아, 방학동 방학동이라는 데가 있다. 자 방학동 여러분 놀방자의 아, 학학자 그래서 학이 노는 지형이다. 그래서. 아 방학동 그럼 도봉 맞잖아. 도봉입니까? 내 노도광에는 굉장히 내가 특화돼 있어요. 그쪽에서 아, 많이 살았거든. 진짜 아쉽다. 아 아쉽다. 하나만 틀렸어. 딱 좋았는데. 자 여튼 어. 그래서 이제. 뭐 설사 이제 공연장이 부족해도 이제 엔터 4사에서 하는 그 콘서트는 차질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 공급 인플레 우려에서 좀 자유롭고 이런 불확실성도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펀더멘털과 시적 보면서 좀 거기에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방학동이 그 둘리 살던 동네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학동에 가면 도깨비 시장이라고 있어요. 도깨비 시장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바짝 했다가 아니, 근데 사라지는. 이제 그냥 전통 시장으로 자리 잡았지 원래 아, 도깨비 시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아, 어쩐지 그 예. 방학동 그 영신교회 다니던 저 중고부 학생들은 잘 있나 모르겠다.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어필하시면 노동감 쪽이 뭐 있으세요? 네, 저는 대전입니다. 대전. 네, 대전은 정말 참 그. 양반, 예,
착한 분들이 많이 삽니다. 자, 대충 뭐 마감이 네, 됐나 봐요. 예. 네. 0. 코스피 기준 0.69% 그리고 코스닥 기준 1.12%인데요. 종목 숫자로는 약간 플러스 난 종목들이 새로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전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은 약보합 정도로 끝납니다. 네. 저도 지금 벌써 세 종목이 벌써 플러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둘리는 쌍문동이래잖아. 아, 너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사과하래 또. 아, 둘리 쌍문동. 아, 정말. 이거 좀 아니고? 쌍문동이야. 아, 둘리가 어디 사는 게 그렇게 아주. 둘리 그 길동이, 희동이 아시잖아요. 네. 일단 커피나 240잔 싸. 360잔인가 그래요 지금. 네, 240잔이 아니에요. 커피 어제 저한테 어제랑 그제 메일 보내신 분들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 전화로 받지 마시고 이메일 그 답장으로 제가 하나하나씩 다 그 바코드라고 하나요? 그거 하나씩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건설주가 좀 오르네요. 건설주가 네, 오릅니다. GS건설 1.2, 현대건설 1.3, 그죠? 삼성엔지니어링도 네, 좀 오르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건설주가 좋은데. 네. 대우건설 실적이 또 워낙 좋아가지고요. 그 네. 영향도 좀 있었더라고요. 엔솔이 좀 많이 빠지네요. 엔솔. 네, 엔솔이 좋습니다. 근데 LG 화학이 지난주 네. 목요일부터 굉장히 네 좋아요. 굉장히 네. 다르죠. 그러니까 응? 그 이유가 이제 NCC 업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프타를 이용해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데 롯데케미칼이 있잖아요 경쟁사가. 으흠. 근데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도 LG화학 같은 경우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내버렸고 거기다가 그 양극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 매출이 저도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LG화학이 이제 NCC 전통 화학이 네. 있고 종합화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첨단 소재가 있는데 이 첨단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양극재잖아요. 양극재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유리한 거지. 네. 왜냐면 LG 엔솔이 제일 큰 회사니까. 네. 납품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를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분리막이나 음극재도 못 하라는 법이 없거든. 네. 그 LG 엔솔이 사야 되잖아요. 여기 그런 이제, 부분. 맞아요. 그다음에 생명공학. 그죠? 그다음에 동부파 아저 뭐야? 팜한농. 네. 팜한농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 매출 비중은 작지만 어쨌든 네. 생명공학도 사실 이런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이 사실은 유리하죠.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이제 LG 엔솔 뭐 지분도 어쨌든 80%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 네. 보면 한 15% 올랐어요. 4월 28일부터 네. 5월 2일 사이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하고 나서부터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빠졌죠. 아유, 진짜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얼마에서 빠진 거야 이게? 100만 원까지 갔다. 100만 원에 네. 딱 반토막 났었구나. 네. 반토막 더 났었구나. LG화학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LG화학 주주분들 이제 그때 막 90만 원 막 이렇게 할 때도 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아, 이분이 오면 취장 얘기 듣고 싶어서. 또 신부함께서 요즘에 탑3 안에 인기를 또 누리고 계십니다.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너무나 큰 기회가 옵니다. 아니 1500에서도 주식을 안 샀는데 1800, 1700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닥 도움이 안 되는 조언이라고 보고. 페드가 첫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투자 규모를 더 늘려야 될 겁니다. 페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